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이 맞는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순복음 위두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르른 바닷가에 고기잡이 어부들이 항상 소망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날씨를 보며 그날의 조업을 나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부들은 날씨가 흐리고 폭풍이 밀려올 조짐이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업을 포기합니다. 하루를 공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도 포기는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의 위협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조업을 못 나간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평상시보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풍과 폭풍을 맞는 어부들을 걱정어린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잔잔한 바다에 날벼락 같은 태풍과 폭풍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어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태풍과 폭풍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태풍과 폭풍이 없다면 바다는 스스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태풍과 폭풍이 없다면 바다는 온통 쓰레기와 이물질로 가득해지고 플랑크톤의 증식으로 바다의 생물체는 모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잔한 바다에 느닷없이 몰려오는 태풍과 폭풍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어려운 환경과 시간을 맞이하셨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부가 풍어를 낚기 위해 태풍과 폭풍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처럼 우리의 그 시간 또한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다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들이 톱니바퀴를 맞추듯 어울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바다가 혼탁하고 세상이 혼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태풍과 폭풍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16세기 유럽의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선 고종 때는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 사이에 추진되었던 갑오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의 본질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혁이란 단어를 유심히 보고자 합니다.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자의 어원을 보면 명사로서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질긴 껍질을 뜻합니다. 동물의 몸에서 벗겨낸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창성하고 죄가 만연해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개혁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혁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혁은 창세기 3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듯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로운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순복음 위드교회는 하나님의 개혁을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네 가지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도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변수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2024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기도도 쌓이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자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날마다 깨어있고 깨달음을 통하여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같이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순복음 위드교회의 연간 목표와 다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뜻일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같은 축복을, 같은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며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